그 저렴한 동네 식당에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됐다고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건 뭐예요? 빕 그루망이라고 해가지고 합리적인 가격, 그러니까 좀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이라는 뜻이래요. 그리고 그 미쉐린 가이드의 대상이 되는 파인 다이닝은 평생을 살면서 한번 가볼 일이 있을까? 그렇잖아요, 사실은. 그렇죠. 네, 그래서 가성비 시대에 맞춰서 이제 그런 빕 그루망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해요. 우리 박찬혁 셰프님의 국밥집이 빅그루망에 선정이 되셨다고요? 근데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? 뭐 불어를 하는 분들이 오셔서 국밥을 드셨다거나 그런 어떤 전조 현상이 있었나요? 아, 그렇으면 제가 가서 벌써 인사했죠. 자꾸 떨어지나 보고 뭐 이런. 근데 거기가 외국인이 되게 많아요. 대사관도 많고. 평소에 프랑스 사람 많이 와요. 한국말 엄청 잘하면서 아, 국밥 얼큰해요 이러면서 먹는 그 프랑스인 같은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런 신경을 전혀 안 쓰죠. 저는 근데 그런 거 별로 바라지도 않고 근데 뭐 다시 가져가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주문 받은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뭔가 박찬혁 셰프님처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진짜 네. 대하는 것도 굉장히 저 입장에서 새로운 것 같아요. 네, 멋있죠. 네. 아 그리고 네. 이탈리아 유학파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이탈리아 셰프들이 약간 미쉐린 가이드의 프렌치 무시하는 거 있거든요. 안 그래요. 아. 돌아서서 와! 구스타 받았어! 막 이래요. 봤어요, 실제로.